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미나리, 요, 못 쓰는 방티에다가, 깨진 방티에다가 심어둔 미나리를 채취해 볼까 합니다. 요, 바람을 막아줘서 그런지, 그냥 루지에 이렇게 뒀는데, 벌써 이렇게 아주 연해서 먹기 딱 좋을 만큼 잘 자라 있네요. 요것을 채취해 볼까 합니다. 미나리는 우리 간 해독작용, 또 청열작용, 이런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비닐하우스 속에서 키운 거, 미나리. 겨울에도 요즘은 미나리 삼겹살 최고의 인기지요. 일부러 먼 곳까지 미나리를 먹으러 가고 하는데, 여기는 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깨진 방티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깔고 심어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제법 제철에 다른 때보다 빨리는 먹을 수 없지만서도 조금 제철보다는 빨리 이 미나리는 거의가 여름 돼서 먹는 것인데 이렇게 오 지금 엄청 많이 자라갖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심어놓은데 미나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물에서 키우는데 요거는 물을 아주 많이 주지 않고 그냥 물이 말라질 때면 물을 주니까 요렇게 줄기가 붉은색을 띠는 게 많이 있죠. 미나리를 물을 많이 주서 키면 여기 밑둥도 다 초록색인데 요거는 붉은색. 그래서 요 돌미나리가 더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하죠. 조금 물을 많이 주고 키운 것보다는 억세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건강에는 이 돌미나리가 최고이지요. 미나리를 엄청 많이 심으면 이거 미나리 즙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많이는 아니고 여기에 가끔씩 채취해서 반찬으로 먹을 정도입니다. 미나리 전을 부쳐 먹어도 좋고요. 생으로, 쌈으로 먹어도 되고 또 이거 다이어트 할때 미나리 잔뜩 넣고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죠. 오늘은 일단은 채취해 가서 이렇게 미나리가 똑똑 떨어지는 요. 아, 이게 소리가 너무 좋지요? 예. 이렇게. 이렇게 미나리를 채취해 봅니다. 이렇게 키운 것은 거머리 같은 게 있을 일도 걱정이 없는 미나리. 돌미나리입니다. 돌미나리. 돌미나리 채취해 갑니다. 여기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밭이 있는 냇물 옆입니다. 냇물 옆에 조금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미나리깡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나리깡. 여기에서 미나리를 제법 많이 떴지요. 여름에 미나리 뜰때뱀 조심해야 됩니다. 물이 지금 있는 곳에는 뱀들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물 있는 데서 미나리 채취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뱀입니다. 봄나물은 많이 먹기 위한 것이니까 살짝 숨을 죽이기 위해서 끓는 물에 소금 한 숟가락 넣고 머리부터 넣어주기만 합니다. 숨만 죽이는 것이지요. 불 끄고 한번딱 뒹굴리고 찬물에 헹겨서 종종종 썰어서 다이어트식으로 오늘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숨만 죽여서 국물에 아우 미나리 향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찬물에 헹겨주고 아주 종종 썰어주겠습니다. 아주 종종 달달하게 썰어준 것을 그릇에 담고, 이거 삶지 않았다면 이게 막 한 그릇 되겠지요? 근데 여기에 고추장 조금 넣고요. 들기름 조금 넣고, 소금, 깨가루라고 그래야 되나요? 깨가루 넣고, 마늘 조금 넣고, 그래서 비빔밥처럼 먹을 거니까 참기름. 밥을 조금만 넣어서 이거 다이어트식으로 먹는다고 해놓고서는 너무 맛있어갖고 많이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벌써 군침 돌아요. 미나리 넣고 다이어트식입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적이어서 또 식욕이 당기니까 살짝만 넣고요. 이렇게 우와 맛있어.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여요. 생미나리로 먹는 거거든. 훨씬 식감 좋아요. 미나리가 살짝 익어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있고, 다이어트식으로 집에서 미나리 길러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티에 키운 미나리로 다이어트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